여보, 아, 맞다. 오늘 매점이랑 수영장 간다 그랬지? 그러면 노래방 만들어야겠다. 저 오늘 죽습니다. 자, 앞서 말했듯이 마네 씨가 매주미를 데리고 외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고대하던 코인 노래방을 만들까 합니다. 근데 예전에 하나를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좀 상자에다가 수명이 오래가지 못해가지고 금방 철거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드레스룸에 만들어 볼까 하는데 문제점이 하나 있죠. 제 옷장이 아니고 마네 씨 옷장이라서 예, 마네 씨의 옷장으로 만들 예정이라 이 부분이 조금 걱정이네요. 혼자 만들기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도와줄 사람 한 명을 픽업하러 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아, 예. 오늘의 구원투수 쌤입니다. 준비물까지 선수. 집에 흡음재가 있다길래 챙겨오랬더니 무슨 이불을 챙겨오셨네요. 네? 노래방 만든다고 소문이 나서. 예. 여기가 또 무료 코인 노래방. 아, 참고로 이 둘은 4시간 뒤에 죽습니다. 잠시 후 집으로 돌아와 받아온 흡음재를 펼쳐두고 미리 시켜 숨겨두었던 다른 흡음재들도 언박싱을 해준 뒤 대망의 옷장으로 향해봅시다. 일단은 여기를 전부 다싹 빼는 겁니다. 사실 여기는 문제가 없거든, 여기는? 얘가 고정형이라서 이걸 해체해야 돼. 뭔가 무턱대고 해체했다간 제 사지도 해체당할 것 같아서 두렵지만 그래도 기왕 하는 거 용기 있게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죠. 아, 근데 또 있어도 여기에 이거 노래방 설비 같은 거 놓고, 그죠? 결국 쫄아버려 스스로와 타협을 보는 나. 일단 빼고죠. 예. 우선 헹궈 해체하기 전에 옷가지들부터 좀 빼주고. 와, 벌써 다 했네. 둘이서 하니 확실히 작업 속도가 아주 빠르네요. 일단 얘부터 빼는 걸로 하고 얘는 고민을 좀 해봅시다. 작은 선반은 비교적 해체가 수월할 테니 먼저 빼보고 쉽게 빠지면 다음으로 큰 선반을 작업해보도록 하죠. 뭐지? 생각과 다르게 뭔가 어딘가 고정이 되어 있는 느낌? 여기 나사가 박혀 있네. 그냥 들어서 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중간에 나사가 박혀 단단히 고정되어 있네요. 이 아저씨가 좀 심하게 힘이 센 분이 하셨나 본데 이 작업을? 진짜 최용만 아저씨가 와서 박아놓은 거 아니면 설명이 안될 정도로 나사가 세게 박혀 있더라고요. 오오오오. 그래도 한참 돌려대니 결국 빠지긴 빠졌는데. 아니, 어디 침술사가 와서 침을 박아두고 갔나 보네요. 야, 이거 안 힘들면 이상한 거였네. 작은 거 해체해보고 나니 큰 건 어림도 없을 것 같아 작은 것만 빼기로 했습니다. 야, 바닥 긁기 능성이 나잖아. 오늘 죽을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났네요. 아무튼 남은 옷가지들도 정리해주고 가장 큰 흡음재를 가져와서 공사 견적을 보려 하는데 턱 없이 부족한데요. 네, 시작 도전에 조져버린 것 같습니다. 이게 작으면 큰일인 게 밖에 있는 거, 긴 거 두 개 합친 게 그건데. 그래도 일단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 거니까 바로 만들기에 돌입해보도록 하죠. 어? 오늘 뭘 하든 잘 안 되네요. 짧네. 잠깐만요. 거기 있으세요. 그렇게 다른 연장을 가지러 거실로 나갔는데 얼음 동동 띄운 포도주스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못 참고 몰래 한잔 했습니다. 여기 너무 더워요. 나 여기 있게 한다며. 포도주스 드시고 오셨어요? 포도주스 냄새가 생각보다 강렬한가 보네요. 아무튼 새로 가져온 커터칼로 잘라봤는데 야, 가위가 정배다. 가위다. 네, 가위가 필요하겠네요. 거기 있어. 왜요? 아, 불싸. 오! 가위는 잘 잘리네요. 오! 지려 그냥. 사이즈가 딱 맞아 떨어지니 뭔가 의욕이 샘솟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마네 씨가 오기 전에 빠르게 작업을 맞춰보도록 합시다. 이게 8개 있거든? 8개면 하나? 둘? 너무 부족하잖아. 사전에 사이즈를 잘못 쟀는지 흡음재 물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가 안 된다니까? 그래, 그러면은 선택을 하자. 결국 이뤄지는 선택과 집중해서 바닥은 러그를 깔까? 바닥이 최종 탈락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단 창문 위로 이렇게 하나 하면 될것 같은데? 그렇게 뒷판에 끈끈이를 떼어 내고 위쪽에 붙여주려 하는데 원래네? 비상상태가 이거 진짜 개 맞을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까진 전부 농담이었는데 이제 진짜 비상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대로 고장나버린 제 입과 카메라맨의 무빙. 이거 아무리 봐도 죽어. 아니 그냥 죽어. 나 죽어 그냥. 나는 나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되어버려. 근데 그래서 더 재밌는 거 아니야? 어? 아, 좋은 생각 있어. 그러면은 집에 양면 테이프가 있으니까 이걸 그냥 떼지 말고 양면 테이프로 붙이자고. 그렇게 양면 테이프를 붙여 바로 테스트하러 와봤습니다. 이야, 딱 붙어? 자, 그냥인데 한번 떼보는 건 어때? 와, 아주 잘 떨어지고 벽에 흔적이 남지도 않네요. 효과가 입증되었으니 모든 벽면에 차례차례 붙여주도록 합시다. 여기 한 면에 1, 2, 3, 4. 우리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도록 하자. 좋잖아? 지금 좋잖아? 아니 뭐 지금 상황 일어났어? 타이밍 이렇게 절묘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걸 해내네요. 소리가 벽에 흔적이 남지 않는 대신 접착력이 너무 약해서 잘 떨어져 버리네요. 떨어지는 것들은 다시 테이프를 덧대서 더 견고하게 붙여뒀습니다. 다음에는 전문 업체를 해가지고 이 방을 아예
사실 그걸 이미 생각을 했죠. 근데 그거 너무 비싸서 마네시 몰래 설치했다간 진짜 에너지 파맞고 쫓겨날 것 같아서 포기했습니다. 천장 안 떨어질까? 이제 가장 큰 흡음재를 붙일 차례인데 이걸 천장에 붙이자니 마네시가 올 때까지 버티게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천장에 붙일 수 없어. 그래서 일찌감치 천장은 포기하고 대신 옆면을 채우기로 했습니다. 그리 조금 불안정해 보이는 부분들을 땜빵에 주고 나니 됐어 됐어. 이 정도면 근데 훌륭한 듯? 뭐 나름 그럴듯한 방음 부스가 완성되었습니다. 김한애가 집에 갈라는데 야 너 잠깐 남아봐. 어떤 척 하고 가면 되는 거죠? 총알이 내 머리를 딱 뚫기 1초 전에 아이 내 총알 안 맞고 싶은데 안 맞고 그냥 가면 되는 거죠? 안 맞을 수 있으면 안 맞는 거지.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자 방음 테스트. 아 어때? 오 잘 되는데요? 잘 돼? 내가 해볼게. 고! 오? 조졌는데? 예, 조져버렸네요. 뭐였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감까지 부실 공사라 벌써부터 무너지고 난리도 아니네요. 여기 벽지 소중한가? 벽지는 일단 소중하지 않을까? 아무튼 대충 땜빵 데우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쳐오게 됩니다. 20분 후에 도착 예정! 에? 1시간 걸린다며 오는데? 아니 데려다 준대 언니가. 언니 차를 타고 온다는 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개라 상당히 긴박해졌습니다. 이렇게 헐레벌떡 조명들을 가져와 체크해주고 너무... 쏘리 야 이런... 그대로 가져와서 각도를 잘 조절해주면 좀 유흥업소 같기도 하고 분위기만 좋으면 그만이죠. 아무튼 이제 실전으로 방음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내 사랑은 오, 이 정도면 상당히 준수한 성능이지 않나? 라고 생각하며 뒤를 돌아봤는데 아, 내가 김한애다? 이걸 보고 화를 내지 않은 상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몰려 김한애가 신발을 벗고 여기까지 오면서 화가 안 난 상태로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시뮬레이션을 내가 방금 돌려봤거든? 열고 화가 나겠... 아... 이거 때문에 근데 이미 지른 거 뭐 어쩌겠어요. 들어가서 노래나 부르고 있읍시다. 헤어진 저 여자를 위해 부릅니다. 삭제 네, 목이 상당히 잠겨버렸네요. 10분 뒤 분위기에 한껏 취해 촬영도 있고 듀엣을 조지고 있던 중에 김한애가 돌아왔습니다. 미쳤냐? 이때는 최대한 모르는 척 철면 핏 깔고 앞만 봐야 살 수 있습니다. 왠지 슬플 것 같아. 이때 벽에 붙인 흡음재를 확인해보는 마네씨. 양면 테이프로 붙여두길 잘했네요. 이거 다 정리할 거지? 맞아요? 어. 정리하고 가는 거지? 좀 모르죠.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어 정말 든든하네요. 하여튼 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노래방 시간 이렇게 끝나네요. 서비스 없나요? 여기 새우 광고 주고 나오지 마. 이 사람이 야 묵직하다 이 사람. 아무튼 그렇게 노래방 시간이 끝나니 타이밍 좋게 알아서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하는 노래방. 다 보죠. 우리 다시 들어가볼래? 친구 와이프한테 맞아본 적 없지? 다시 들어가봐. 헤이 점점 오늘도 우리 가족은 뭐 뭐라고? 그렇게 샘씨를 자연으로 돌려보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 오늘도 마네 씨는 행복합니다.